보스턴 브루인스가 거침없는 승리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각 팀들의 긴 연승과 긴 연패가 교차하고 있는 KHL인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KHL의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홈에서 6연승으로 리그 선두를 지켰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홈 6연전에서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2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3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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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12월이 됐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군요.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었고 2주 만에 그래도 월요일에 조금 앞당겨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두 분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중계하시느라 바쁘죠. 네. 중계가 지난주에는 또 막 많지 않아서. 네. 예. 저는 뭐 괜찮았어요. 뭐 여전히 하루에 한 세네 경기씩 보시면서 중계 준비하시고. 그렇습니다. 중계하시고. 예. 다른 일은 안 하세요? 그런 거 빼고는. 네. 예. 지금은 다른 일 없죠. 하키 말고 평상시에 뭐 요즘 관심사 같은 거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취미도 하키고 일하는 것도 하키라서 지금이 또 한창 네. 시즌이라서 네. 뭐 다른 거 생각을 할 거예요. 집안일 외에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집안일이 있네요. 네. 요즘 뭐 집안에 좀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에 좀 고장이 좀 나고 있어요. 주로 집이 잔고장이 많아서 필요합니다. 자취생들의 피해입니다. 네. 박김철 PD님은 뭐 저와 같이 아시아리그 계속 뛰었는데 네. 내일 또 바로 출국하신다고요? 예, 내일 점심 때 출국하고요. 이게 직항이 없어져가지고 어딜 잠깐 들렸다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됐는데 근데 어제 중계 마치고 이제 뭐 장비니 뭐니 해서 정리도 아직 안 끝나서 네. 예 녹음 마치면 또 얼른 가서 내일 거 챙겨놔야 되고요. 대명 킬러벨 네. 이제 사할린 원정 3연전 또 취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야 한숨 돌리겠군요. 그렇죠. 그거 끝나면은 네. 잠깐 한숨 돌리고 다행인 거는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다는 거. 물론 뭐 항상 다행이네. 목 상태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날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았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저를 딱 보자마자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육아와 일과. 오전에 좀 자야 되는데 애들이 놔두질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뭐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만큼 경기도 많았고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은김님이 20일 수요일에 댓글 주셨는데 쉬다니 꿈도 꾸지 마세요 크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 쉬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남은 김님이 유튜브 저희 중계창에 댓글에도 아이디가 예.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올라오는데요. 네.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비하인드에 아. 네. 채팅 적어주셨고 어제는 또 축구 같이 보시면서 또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K리그 대박 났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K리그 저희도 궁금했는데 네. 유일하게 채팅 거의 예, 제가 알고 있는 아이디 중에 거의 예, 손에 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네. 웬만한 대화 내용은 거의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남은 김님이 20일에 같은 날에 댓글을 주셨어요. 아 진짜 독립운동한다 치면 한 손에 낫 한 손에 짱돌이라도 들고 달려드는 심정으로 국내 경기를 매번 가고 싶지만 제 주거지 및 라이프 스타일상 도저히 직관을 할 수 없네요. 그래도 너무 기대됩니다. 특히 PD님이 얼마나 중계 수준이 높아졌을지 진짜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중계를 열심히 봐주셨군요. 예. 온더스포츠님이 바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중계 6연전 끝나는데 중계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털고 가죠. 네. 올 시즌 첫 중계였습니다. 자체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들어오는 돈이 똑같은데 거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고요. 예. 경험치만 올라갔으니까. 경험치 예. 대비 근데 저도 뭐 실수가 많았고 네 최대한 실수 없이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더 항상 할 때마다 아 이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아쉽다. 더 이런 건 더 해보고 싶은데 아쉽다라는 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연전 마치면서도 이제 다음 중계까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좀 더 채워서 뭐 12월에는 한 경기밖에 없지만 좀 제대로 중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 생겨고 있고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극을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잔실수가 좀 있을 순 있는데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뒤로 갈수록 이게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뭐 네. 저기 하다 보니까 와 그러니까 숙련도는 올라가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네. 머리 상태가 저도 뭐 눈으로는 빤히 보면서 입으로는 헛소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뭐 모쪼록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른 네. 방송사 네. 대형 매체들처럼 여러 캐스터들 여러 PD들이 돌아가면서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낸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아니잖아요. 예, 딱 요 멤버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바쁜 일정이라서 네. 예, 뭐 핑계거리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22일 금요일 댓글인데 형노우님 네, 영문으로 써주셨어요. 캐피탈을 응원하는 제게 OB 이름 이야기는 새롭네요. 영자로 OB 적다 보니 OB로 불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즌 초반 살벌하게 몸을 쓰는데 살짝 불안합니다. 다시 스탠리컵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지난 회에 저희가 오베치킨 선수에 대한 이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또 반응을 보여주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링 0.0 링님 25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11월 25일 현재 ESPN에서 제공하는 개인 트로피 트래커입니다. 제임스 도리스 트로피, 존 칼슨, 그리고 2위는 미로 헤이스카넨, 3위 더기앤 밀턴, 베지나 트로피는 투카라스크, 2위는 드라시 쿠엠퍼, 3위 조던 비닝턴, 켈더 트로피는 케일 메카, 2위 퀸 휴즈, 3위 마틴 데카스. 이렇답니다. 기자님이 예상하시는 트로피 수상자는 누군가요? 하트 메모리얼까지 해서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좀 초를 쳐서 죄송한데 네. 저는 지난 예전에 뭐 올해 들으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부터 NHL 그 수상자에 대한 그렇게 썩 좋은 그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를 이제 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게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별로 이제 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뭐처럼 던져주셨으니까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내 수상자를 말씀 현 시점에서 그렇죠. 예. 네. 노리스는 올해는 존 칼슨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셨고요. 예. 칼슨 선수가 예. 공수 양면에서 펼쳐지는 부분이라든지 1라인에서 워싱턴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론 거기에는 플러스 미하일 캠프니도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존 칼슨 플러스 미하일 캠프니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리스는 칼슨이고요. 베지나는 뱀비쇼입니다. 뭐 라스크, 라스크 비닝턴 올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일 수비적인 시스템에 가까운 댈러스가 조금 더 이제 성적을 내기가 이제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댈러스가 초반에 그렇게 한번 안 고꾸라졌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비숍이 이 세 명 안에는 무조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캠퍼랑 비숍은 별 차이가 없어요. 두 선수가 네. 지금 실제적인 여러 가지 스탯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비숍이다라는 거고요. 켈더는 머카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켈 머카 선수가 제일 올해 같은 경우에 유력하고 거의 뭐 이번 달에 이달의 루키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NHL에서 확실히 또 이제 팀 컬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머카 선수가 당연히 예, 더 좋은 이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즈 선수도 이제 뭐 괜찮은데 그래도 머카 선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하트 같은 경우에는
맥데이비드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맥데이비드 선수가 올러스 성적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고요. 올러스 성적이 나빠도 사실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가 유리한데 아니면은 네이선 맥키넌 선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두 팀 다 이제 서부 각 디비전 1위 팀인데 센트럴이 그래도 조금 더 빡센 아직까지 빡세거든요. 퍼시픽보다는 그런까지 감안하면 맥키넌 선수 그리고 맥키넌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는 드라이사이틀이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지만 같이 호흡을 맞추는 있지만 맥키넌 선수는 지금 뭐 람타는 선수도 빠져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시즌은 지금 거의 한 초중반까지는 그냥 혼자 다 팀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좀 근소하게 예 맥키넌 선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근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네. 지금 이렇게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 또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네. 막 쭉 떨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지금 막 라스크 여기는 1위 올라왔지만 갑자기 막 부진해가지고 쫙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비닝턴 선수도 갑자기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비숍 선수도 못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거고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아직 뭐 절반도 안 지난 NHL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이현섭 기자님의 예상은 현재는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링 0.0 링님 답변 드렸고요.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왕루이님 25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햅스는 4패를 2연장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고 있는 몬트리올인데요. 아마 낮에 거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기대에 부응이 됐을런지 오늘 낮에 누가 있을런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문제는 모두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뉴저지, 콜럼버스, 오타와 레인저스에게 졌습니다. 현지 팟캐스트에서는 강팀 대결 잘 넘겼으니 얘들 상대로 승점 잘 털어먹자 했는데 탈탈 털렸습니다. 유유유. 게다가 4경기 모두 프라이스 선발. 오타와전 직관가 썼는데 1피는 잘했지만 2피, 3피 처참하더라고요. 사실 앤더슨이 그날 크레이지 모두 이긴 했습니다. 두루왕 8주 아웃이라 이유라기도 하지만 모멘텀이 필요하네요. 자극적 기사를 내는 기자 블로거는 코필드를 데려오자 프리모를 올리자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고 도미를 다시 센터로 돌린 게 전부네요. 첫 세 경기는 공격이 처참했지만 레인저스전 공격력은 잘 해줬으니 반등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어 발음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문학 학사인데 이현석 기자님도 전달력이 참 좋으시네요. 정말 이런 고퀄 방송을 도울 방법은 유튜브로 광고 보는 것뿐이네요. 다음 주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몬트리올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 계속 안 좋아요. 그냥 예고를 해드려야겠네요 오늘. 이따가 하든 낮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일한 많은 팀입니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연습 기자님. 많진 않고요. 예. 그냥 예. 제가 본 걸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에 대한 또 답변 코멘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발음 또 칭찬을 해 주셨는데 도와주실 방법 뭐 없을까요? 유튜브 보는 거 외에 박준재 PD님. 일단 예, 뉴트럴 전 많이 찾아가 보시면 제일 좋고요. 네. 블로그. 네. 그리고 유튜브도 예, 뭐 라이브에서 나오는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냥 라이브고요. 네. 뭐 광고 예, 그 귀찮은데 그냥 스킵하고 보셔도 돼요. 저도 스킵하고 보는데요. 끝까지 보면 뭐 없어요? 그래봤자 예, 뭐 1원, 2원 떨어질까 하는 건데 네. 예, 뭐 예, 그거는 예, 주변에 귀찮은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예, 즐겁게 본인이 즐기시면은 뭐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관심 가져 주실 법도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좋은 거죠. 뭐 광고 뭐 그거 시간 아깝게 다 보고 이러면은 또 그쵸.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올라가겠죠. 뭐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아 10년 네. 걸릴 것 같다는. 10년도 안 될 것 힘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예,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감 잘 따름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예, 한번 이렇게 또 고민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예. 왕루이님 댓글 잘 봤습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23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최근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 감독님 건강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쉽게 병들게 하는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거의 다 감독이시는 게 맞지만 감독을 비판할 때 너무 가혹하지 않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느껴집니다. 유상철 감독님의 쾌유를 빌며 백지선 감독님, 패트릭 마르티넷 감독님, 케빈 콘스탄틴 감독님, 그 외 우리나라 하키 각 팀을 맡고 계시는 지도자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토론토는 마이크 베프 감독이 물러나고 쉘던 키프 감독이 부임했는데 어떤 감독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댓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25일 댓글인데 결국 밥콕 감독이 경질되고 쉘던 키프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키프 감독이 되고 나서 애리조나 3-1 승리, 콜로라도 5-3 승리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감독이 바뀌어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기자님이 보신 밥콕 감독과 키프 감독의 전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템파베이가 저조하다가 이제 슬슬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역시 전력이 좋으니까 올라오네요. 라는 미국 매니아님의 댓글입니다. 토론토 감독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밥콕 감독이 잘렸죠. 쉘던 키프 감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해볼까요? 예, 뭐 키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말리스 감독으로 있었죠. 그리고 뭐 말리스에서 칼더컵까지도 들었었고요. 말리스에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플레이오프 못 나간 해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사실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최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너십 좀 정리가 된 이후로는 좀 좋은 이제 유망주 선수들도 많았었고 좀 어린 선수도 많았기 때문에 팀을 꾸린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렇게 자원이 주어져도 잘 못 활용하는 감독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만한 여지는 이제 AHL 당시에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칼더컵, 그러니까 AHL 플레이오프 우승이죠. 또 이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승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AHL 당시에 뭐 지도했던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행여 뭐 부상자가 생겨서 AHL 선수들을 지금 뭐 긴급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시에는 뭐 그동안 감독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든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잘 이제 꾸려낼 수 있다는 또 장점까지 부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선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키프 감독의 경기를 막 그렇게 면밀하게 본 게 몇 경기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표본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전술 자체가 팀에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콜로라도 에벌렌치에게만 이제 맞춰서 들어간 전술인데 그거를 아주 전체적인 전술인양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본이 모자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코치가 유명한 것에 대한 일화 같은 부분을 하나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HL 코치 당시에 빙엄턴 데블스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빙엄턴 데블스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명의 이제 그 포어체커라고 하죠. 이제 전방 압박을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그 포어체커가 뚫렸을 때 수비수에 의해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당시에 수비수에 의해서 뚫렸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빙엄턴 데블스 당시에는 지금 뉴저지 데블스에 있는 데이먼 시버슨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퍽을 가지고 운반한 능력이라든지 이게 장난 아닌 선수거든요. 예. 이 시버슨 선수에게 혼자 다 당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게임 플레이 완전히 터져서 굉장히 시리즈가 어렵게 흘러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세 번째 경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키프 감독이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 명의 이제 그 전방 압박을 두는 그 전술을 그냥 시즌 내내 그 전술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리즈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한테 몇 경기 이제 혼난 이후에 한 명 전방 포체커 놓지 말고 그냥 뒤쪽으로 쭉 빼면서 거의 뭐 원쓰리원이나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쓰리투 같은 느낌으로 가자라는 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완전 시버슨 선수도 봉쇄되기 시작했고 토론토 말리스가 완전 그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은 확실히 키프 감독이 상대방의 이제 뭐 전술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읽으면서 대응책을 낼 수 있는 만한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임기응변 능력도 좀 있다. 그렇죠. 예.
쉘던 키프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토론토 팬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이크 밥콕 감독이 8년을 못 채우고 도중 하차하게 됐는데 아직 소식 없죠? 다른 직장 이 정도면 곧 다른 직장 구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다른 팀들 이제 슬슬 또 성적 안 좋은 팀들 솔직히 감독 잘리는 팀들 생기면요? 솔직히 스카 감독 같아요. 아 스카로 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좋겠습니다. 아. 아 쿠다쇼프에 대한 제가 믿음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근데 백컷 감독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다져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정 급한 팀들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백호 감독이 지금 물러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년 뒤에 백호 감독에게 손을 내미는 팀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유상철 감독 이야기도 주셨는데 인천이 극적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잔류를 했습니다. 잔류왕 인천이었고 참 감독이란 직업이 정말 항상 책임은 감독만 지는 것 같아. 사실 그렇죠. 책임은 모두의 책임인데 감독이란 직업이 그만큼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건데 사실. 네, 또 뭐 비난의 화살에서 또 항상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모쪼록 좀 모든 분들 건강부터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스와이더맨님, 미국 매니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K허브님 12월 1일 오늘 댓글 주셨는데요. 어제군요. 2주에 걸친 대명 한라의 6경기가 끝났네요. 결국 푸불의 폭탄 돌리기는 마지막 대명 경기에서 끝이 났네요. 한라는 기분 좋게 승점을 다 챙겼지만 4위 싸움을 하는 대명은 푸불에게 마지막 경기 내준 게 뼈아프네요. 그래도 잘 준비해서 사할린 원정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오길 바라봅니다. 1위 싸움과 4위 싸움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기 후에 녹음하시느라 분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결과 리뷰와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전망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결국 폭탄이 마지막 경기에 터졌고요. 오늘 그 내용 이따가 아샤리가 이사키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도 좀 경기가 많아서 평소보다 분량이 많아질 걸 예상하고 녹음실 대여 시간을 30분 늘렸다는 거 오늘은 좀 넉넉히 시간 잡고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려고 합니다. 네. 자, K허브님 댓글 감사합니다.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HL 하든 낫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NHL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각 팀들 어떤 결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섭 기자님이 핫 세 팀, 낫 한 팀 이렇게 총 네 팀을 언급해 주실 텐데요. 한 팀씩 살펴보겠습니다. 핫 첫 번째 오프닝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팀이 빠지면은 이번 주는 대화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늘 또 승리를 거뒀죠. 11월 26일 날 몬트리올 8-1 승리, 27일 오타와 2-1 승리, 29일 레인저스 3-2 연장 승리, 그리고 오늘 또 몬트리올에게 3-1로 승리를 했죠. 오늘 역전승. 승점은 11월 10일부터 네. 이제 또 이어졌고요. 네. 사실 이번 이제 결과 같은 경우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보스턴이 최근에 부상자가 진짜 많았습니다. 10월 2일에 뭐 밀러 선수 나갔고 10월 20일에 쿨먼 선수 나갔고 11월 2일 날 베키스 선수도 오늘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25일에는 팀 1라인 핵심인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진짜 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특히 네. 이제 베르제롱 선수 부상이 1라인 센터 대응 능력이나 페널티 킬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뭐 새 4경기에서는 이런 모습 관측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뭔가를 대비를 해서 해놨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었지만 좀 뒤에 효과를 보는 좀 그런 일이 가끔씩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스턴에게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베르제롱 크레이치라는 이제 라인을 두 명의 센터 자원을 이 허투루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언 짓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베르제롱 마샨트 파스트르즈나크 이렇게 뭐 세 명을 묶어봤다가 아니면은 뭐 그 다음 경기에서는 크레이치랑 파스트르즈나크를 이런 식으로 좀 교차적으로 많이 이제
뭐 지난 한 3, 4시즌 정도 그런 시즌이 겹쳐졌었어요. 그러니까 1, 2라인을 조금씩 조합을 바꿔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크레이치 선수가 1라인으로 올라와도 이제 별로 이제 호흡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레이치 선수도 베르제롱 선수의 빈자리를 참 잘 메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부상자 같은 부분을 예, 잘 대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부상자 속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는 있었고 그것이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인 것 같네요. 연승 기간 동안에 호재들도 있었는데 역시나 나비트 파스트루즈나크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 선수의 사실 활약이 올해 보스턴 적어도 올해만은 보스턴 브루인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득점력이 어마무시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네. 이번 주까지 보면 오늘 또 한 골을 올렸기 때문에 다섯 골을 올렸네요. 지난주 이번 주. 그런데 연속 승점을 올린 지난 10경기 오늘 또 11경기가 됐는데 오늘 경기 제가 1골 플러스 어시스트가 있었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지만 1골만 어쨌든 기록했네요. 예. 동점골. 10골 2어시스트입니다. 네. 12경기에 12포인트를 올렸는데 11경기에 12포인트를 올렸는데 그중에 10골이에요. 네. 그리고 결승골이 3개입니다. 정말 뭐 1라인 윙어로서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동점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한 방에 넘어오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스트루즈나카 선수 활약이 정말 대단하고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26경기에서 25골을 넣고 있습니다. 야, 뭐 거의 경기당 한 골.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오베치킨 선수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20골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25골 더 넣고 있어요. 그것보다 정말 무시무시한 득점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체코인 출신으로 로켈리샤르 트로피 그러니까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그게 이제 2002년 2003 시즌에 밀란 헤이두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선수에게 이제 그 선수가 체코인으로서 이제 로켈리샤르 트로피를 받은 가장 최근의 선수였는데 올해 지금 이 페이스라면은 거의 100%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 예. 오랜만에 또 체코인 출신 로켈 리샤르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네. 예. 또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베르데제롱 같은 선수 이탈이 있었지만 크레이치 파스트루즈나크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정말 에이스 선수가 빠졌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더 이제 분발을 하면서 그 공간을 채우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더 나왔기 때문에 또 팀으로서 강해진 예, 보스턴을 또 볼 수 있었던 지난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뭐 11월 내내였네요. 애틀랜틱 디비전 1위인데 2위 플로리다 팬서스의 승점 12점을 앞서고 있으니까 너무 독주를 가고 있네요. 보스턴 브루인스가요. 오늘까지 해서 홈 경기가 11승 무패 4-5T군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는 승점을 다 따고 있다는 얘기고 19승 중에 정규승만 17승. 아 정말 뭐 호우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인데요. 연승 행진. 또 어디까지 갈지 또 한 주 지켜보겠습니다. 핫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어딘가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여기도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4연승 중입니다. 예, 11월 25일 밴쿠버 2-1 승리, 27일 콜럼버스전 3-2 승리, 디트로이트전 6-1 승리하고 그리고 어디였나요? 거제였나요? 그리고 몬트리올전도 예, 연장승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몬트리올은 다 끼어있네요. 예. 그러네요. 좀 공교롭게. 예, 4연승으로 그렇습니다. 11월을 끝낸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고 6경기 연속 승점 이어가면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지난 한 주는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정화된 수비력이랑 골텐딩 같은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최근 수 시즌 동안 필라델피아라고 하면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수비나 골리 같은 부분 뭐 두 개 다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골리 하나만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수비 하나만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연승 기간 동안은 최소한 예 적어도 두 가지 해결점이 모두 이제 좀 보여지는 이런 부분 관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공격력이나 폭발력 올 시즌 밴쿠버 하면은 진짜 공격 폭발력으로 대별되는 팀입니다. 정말 뭐 대단한데 밴쿠버 전에 상대방의 슈팅 17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밴쿠버를 꽁꽁 묶어버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력이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브로프, 니스케넌, 그리고 센하임, 브론, 헥, 고스티스베어 뭐 이런 식으로 수비 조합을 조금 이제는 안정된 조금 수비 조합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니스케넌 선수랑 뭐 다른 선수를 좀 붙여보고 아니 프로브로프 선수랑 뭐 브론 선수도 붙여봤다가 여러 가지 좀
니스켄에서도 막 고스티스 베어 선수도 붙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최근 들어와서는 좀 예, 안정적인 조합을 잘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또 골리 두 선수의 활약이 한 주 동안에 또 계속 주시가 됐었는데 둘 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주전이랑 백업을 양분하고 있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이제 카터 하트 선수와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인데 두 명이 모두 이제 안정적인 활약으로 팀을 좀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전이랑 디트로이트전에 출전을 했고 48세이브 2실점을 하면서 2승을 올렸어요. 예. 그 엘리엇 선수는 67세이브 5실점으로 굉장히 두 선수가 좋은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두 명의 안정적인 골리를 가지면서 체력 안배를 어느 정도를 추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NHL이 좀 대세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트, 엘리엇 두 선수가 모두 지금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필라델피아 역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NHL도 그렇고 뭐 최근에 KHL도 보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그렇습니다. 두 명의 원투펀치 골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반가르트 빼고는 또 갑자기 KHL 이야기가 잠깐 튀어나오는데 아반가르트 빼고는 지금 디비전 1위 팀들이 모두 두 명 이상의 좋은 골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요한손과 소로킨 그리고 스카 같은 경우에는 스칸 진짜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두 명은 헬베리, 사모노프 그리고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빌랄로프 선수와 레이데보른 선수인데 뭐 레이데보른 선수가 최근 조금 부진하긴 해도 그래도 레이데보른 선수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골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방가르트는 근데 봅코프 그래도 뭐 수준이 친 선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요즘에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 명 주전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연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7개 중에 연장이 15번인데 심심하면 연장 가는 팀입니다. 근데 연장 팀이. 승률도 안 좋아요. 연장 7번에 2승 5패 슛아웃 8번에 3승 5패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아마 디트로이트가 슛아웃에서 뭐 거의 못 이겨가지고 슛아웃에서만 승점을 다 땄으면은 또 뭐 좀 변수가 있었 뭐 이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트로이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장 이후에 승률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좀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니고요. 특히 또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스케이팅이 굉장히 유리한 선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속도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예.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사실 좀 올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을 가만히 관측하시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체력 안배 이야기를 주셔서 잠시 연장이 너무 많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핫 두 팀 봤습니다. 오늘 한 팀 더 있는 하시고요. 세 번째 핫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도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3연승이지만 최근 9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고 있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11월 26일 날 뉴저지전 3대2 승리, 29일 오타워전 7대2 승리, 그리고 오늘 댈러스전 3대2 슛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9경기 승점 확보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리드를 잘 내주지 않는 경기 운영 이런 부분 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분명히 3패는 있습니다. 이 9경기 중에. 그래도 뭐 8경기 중에 5경기는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지 않은 경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장 결승골 이런 건 좀 리드를 내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경기 상대방이 리드를 어쨌든 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2점이라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 양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미네소타가 올해 조금 또 눈에 돋보이는 부분, 최근에 돋보이는 부분은 끌려가는 경기를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기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캐롤라이나전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질기게 쭉쭉 따라잡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측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력이 미네소타가 확실히 좋아졌구나. 그리고 작년에 뭐 매슈 덤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게 올해 좀 해소가 되면서 예 기대보다는 조금 나은, 그리고 최근에는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끈질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경기력이 최근 9경기 모두 승점을 챙기는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의 또 최근 경기들을 보면 특히 파워플레이가 눈에 띄는데 이렇게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파워플레이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 8경기에서 7골을 넣었습니다. 파워플레이. 네. 33번의 기회에서 7골을 넣어서 한 21% 정도 되네요. 뭐 그 정도면 사실 NHL에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경기 중에서는 경기로 따지면 8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보스턴전에서 파워플레이 골이 두 골이 있었는데 그 경기는 결과적으로 졌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파워플레이에서 지금 꾸준하게 성과가 나온다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또 미네소타의 상승세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가된 부분인데 오늘 댈러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제 주장이죠. 미코 코이브 선수가 오늘 경기로 NHL 정규 시즌 통산 1000경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700포인트를 달성을 했고요. 슛아웃 결승골까지 또 코이브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최근에 흐름도 좋아졌고 9경기 연속 승점 확보에다가 팀의 주장까지 굉장히 뜻깊은 하루를 보냈던 최근에 미네소타네요. 네. 분위기가 좋네요. 센트럴 디비전 순위는 6위인데 플레이오프권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와일드카드 2위 팀과 어느덧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은 미네소타 와일드니까 또 플레이오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핫 세 팀을 봤고요. 마지막 한 팀, 낫 한 팀입니다. 이 팀을 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 26일 보스턴전 1대 8 패배, 28일 뉴저지전 4대 6 패배, 30일 필라델피아전 3대 4 패배에 이어서 오늘 또 보스턴에게 1대 3으로 패배했죠. 오늘 역전패까지 최근 8연패, 오타와전 패배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8연패인데 홈에서 6번을 졌다. 아,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뭐 홈팬분들에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보스턴 1대8로 진 것도 홈에서 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데 이제 눈에 제일 띄는 부분은 수비 지역에서 정말 안일한 플레이와 함께 굉장히 역습 찬스를 많이 허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공격 부분에서는 기복이 어느 정도는 좀 이번에도 관측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몬트리올도 공격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드루행 선수도 지금은 이탈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연패 기간 직전을 보시면은 워싱턴전에는 워싱턴을 상대로 다섯 골도 넣었고 연패 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세 골 이상 넣은 경기가 네 경기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면은 괜찮고, 그리고 경기당 평균 슈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연패 기간 중에요, 38개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공격 전개에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드는 만큼 수비 커버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노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다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예. 동시에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 가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습 찬스도 위험한 역습 찬스도 많이 내준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점이 한두 개씩 겹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수비도 불안하고 역습 찬스도 많이 내주다 보니까 골리들한테까지도 피로가 많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골리들도 조금 쉬운 실점을 하나 두 개씩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아예 그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공격력 자체는 괜찮은데 실점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실점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경기네요. 한 연패를 끊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희망은 없습니까? 그래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스턴을 거의 한 3피리드 중반까지 한 점으로 묶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비의 개선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몬트리올 어쨌든 공격은 알고도 좀 막지 못하는 팀들이 최근 많기 때문에 플러스 프라이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보통 이제 이게 그 평균 리그 평균보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더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급, S급 뭐 이런 골리들은요. 예. 그런데 뭐 프라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뭐 두 개, 세 개도 더 막아줄 수 있는 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 같은 부분이 잘 풀리고 있고 훌륭한 골리를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몬트리올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전혀 없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사실 지금 근데 8연패로 인해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뭐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하시니까 시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까지 오늘 총 4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지 NHL 추천 경기 안내해 주실까요? 예. 그 총 이제 7경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두 개인 게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12월 4일은 템파베이 내슈빌. 뭐 이거 한 3년 전부터 거의 뭐 파이널 매치업으로 이제 밀었던 매치업인데 실제로 이제 성사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매치업인데 네. 지금 사실 두 팀이 그렇게 순위표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일날 이제 같은 날에는 워싱턴과 세너제이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네. 세너제이가 지금 굉장히 팀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러게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최근 8승 2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올해 사실 제일 꾸준한 팀이 또 워싱턴이거든요. 워싱턴을 상대로 세너제이가 어떤 느낌으로 상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5일은 콜로라도와 토론토입니다. 예. 이 뭐 캐드리 트레이드 또 연관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6일에는 위니펙과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예. 근데 위니펙이 최근에 또 골텐딩이 굉장히 분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댈러스는 또 최근에 가장 좋은 분위기가 좋은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12월 8일은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타일러 보잭 선수의 트레이드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이 두 팀 어떻게 보면은 또 세인트루이스도 올해 여전히 좀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고 토론토도 최근 분위기를 굉장히 전환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아일랜더스와 댈러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동부의 수비팀이 아일랜더스면은 서부 수비팀은 댈러스입니다. 이제 두 팀의 수비 대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2월 2일 같은 12월 9일은 버펄로와 에드먼턴의 경기가 있네요. 뭐 이거 하면은 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는 뭐 1대1 매치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타를 이제 해서 예를 들면 뭐 크로스비 대 맥데이비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클 대 맥데이비드입니다. 항상 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는 선수리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에이스 대결이라고 보시면 뭐 또 재미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곱 경기를 추려봤습니다. 네. 저는 위니펙 대 댈러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두 팀 승점이 똑같아요. 33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 경기들이 있는데 뭐 요 경기들 한번 또 챙겨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NHL 하덴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KHL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HL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KHL은 팀당 정규리그 6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팀당 31경기씩 다 넘겼기 때문에 정규리그 절반이 지나갔네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KHL 들어가면서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KHL 팀 저지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죠. 예,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스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예, 사실 이거는 협찬 받은 그래서 사실 택도 본인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게 아닙니다. 그 뒤에 등번호 누구죠? 파나린 선수인데 사실 이거 좀 파나린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 우승을 이끌었던 파나린 선수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완전 예. 지금 헐렁헐렁합니다. 네 오늘 스카의 저지를 입고 오셨고 스카 얘기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뒤에 아시아 리그에서도 지금 조명이 되겠지만은 굉장히 어린 선수의 데뷔가 예 하이라이트 많이 되더라고요. 예. 강환희 선수였죠. 근데 스카에서도 그런 선수가 지난주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 선수 이름은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선수입니다.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골리 선수인데 이 선수도 17살에 데뷔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스카가 사실 지난 소치전에서 지금 러시아 어린 골리 중에 제일 뛰어난 골리라고 할 수 있는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선수를 파격 기용하는 놀라운 결정을 선보였어요. 예. 주전 골리로 이제 경기를 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카는 생각보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골리 자원이 많아요. 헬베리 선수 있고 사모노프 선수 있고 그리고 시즌 초중반에 활약했던 멜리츠크 선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카로프 선수를 낸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스카이 위치가 디나모 모스크바랑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디나모 모스크바가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스카로프 선수를 낸다. 아무리 상대가 소치긴 하지만 굉장히 도박적인 수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6연승 중이었는데 소시전에 그렇게 냈어요. 그렇다고 봐 앞선 경기들에서 기존 콜리들이 못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정도로 아스카로프 선수 활약이 훌륭했습니다. 23세이브 2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이겼습니다. 예. 경기 도중에 5-3 파워플레이를 스카가 허용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스카 예, 그 소치에게. 그런데 네. 뭐 굉장히 환상적인 세이브를 곁들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선봉장 역할을 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놈이 한 놈 등장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데뷔전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아까 17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최연소 이런 또 기록이 되나요? 예, 최연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골리 부분에서도만 봐도 최연소가 아닙니다. 아스카로프 선수가 2002년 6월 16일생입니다. 2002년? 예. 와. 만 17세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소치전에서 이제 아스카로프 선수가 17세 164일이었네요. 네. 그런데 1위 기록이 KHL에서 가장 어린 정규 시즌 승리 기록을 가진 선수가 일리아 소로킨 선수입니다. 체스카 예. 모스크바. 17세 156일이었어요. 8일 차이로. 그렇습니다. 소로킨 선수가 그래도 한 열흘만 일찍 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뭐 좀 대진만만할 때 한번 내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NHL 팬분들도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2020년 NHL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지명될 골리로 유력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스카우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캐리 프라이스 이후로 최고의 골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주목을 모은 선수였고 데뷔전도 거의 뭐 굉장히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예 이번 드래프트에서 몇 순위 정도까지 뭐 골리는 사실 상위권에서 지명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골리임에도 불구하고 탑10 진입 가능성까지도 점쳐진 선수. 탑10 탑5까지 여기저기 예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1라운드 15순위 이내 지명 예상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탑10 될 가능성도 이제 적지 네.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카로프 선수가 저는 어디로 갈지도 궁금을 하고 또 앞으로 스카에서 어느 정도로 또 기용이 될지 사실 많이는 못 나옵니다. 사모노프랑 헬베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많이는 못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몇 경기 정도 더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선수 이 이름을 NHL 팬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는 그 선수였고 이제 또 순위판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먼저 볼 텐데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11경기 10승 1패. 야,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잘 빠져나오네요. 예, 그래도 뭐 스카는 스카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예, 꾸역꾸역 이기면서 좀 불안불안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꾸역꾸역 계속 이기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디나모 리가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3피리어드인데 지고 있었는데 3피리어드인데 골 몰아치면서 이기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쨌든 꾸역꾸역하지만 이기면 된다. 라고 이기면 장땡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덧 체스카 모스크바의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경기 수준 스카가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디나모스크바나 스파르타크 같은 디비전 라이벌 팀들보다는 한 발 앞서는 예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스카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부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인 순위권 팀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최근 들어와서 좀 대부분의 팀들이 뭐 쭉 치고 가는 나간 느낌이 스카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2승 3패, 3승 2패 이런 팀들이 거의 다 그랬고요. 지금 시즌 절반가량 좀 지났는데 이미 8위인 요케리트랑 9위인 소치 승점차 7점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위까지 플레이오프 가는데 8, 예. 9위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8위까지 좀 굳어지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정도면은 물론 뭐 소치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소치가 지금 요케리트보다 3경기 더 치렀습니다. 더 치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점점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스카가 8연승. 뭐 물론 디나모 모스크바, 스파르타크도 최근 굉장히 승률이 좋은데 8연승을 달리면서 서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8위, 9위 차이는 좀 나지만 8위 안쪽에서의 순위 싸움은 좀 더 그렇죠. 볼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보니까 3위에서 8위까지가 6점 차밖에 나지 않네요.
예, 거의 뭐 사실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한두 번 지고 상대방이 한두 번 더 이기면은 뭐 순위가 쭉쭉 바뀌는 네. 이런 양상으로 서부는 가고 있는데 어쨌든 1위부터 8위까지는 조금 고정이 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8위 팀이 뭐 9위, 10위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비티아지 모스크바 리전이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더니 어느덧 서부 6위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그래도 비티아지도 최근에는 뭐 거의 좀 약팀들은 잘 잡아내면서 네. 최근 5경기 2승 3패 3승 2패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같은. 아, 그 비티아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까 그 스카 어린 꼴리 이야기랑 좀 같이 곁들여서 꼴리 유망주 트레이드로 보냈잖아요. 피어트르 코체트코프 선수. 예. 비티아지 가서 잘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사실은 예조프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비티아지에서. 그러면서 코체트코프 선수가 조금 강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긴 한데 예 아직까지 썩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면은 그 정도까지 경기력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 경기력이라고 하면은 스카 초반부에 뭐 한 5경기 잘한 적 있었잖아요. 그 정도인데 비티아지 와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티아지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연승 가도를 달리고 승리를 할 때도 좀 한 점차 승리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예 불안불안했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체트코프 선수도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유망주였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엘리츠코도 있고 아스카로프도 있고 스카가 코체트코프를 왜 보냈는지 또 한편으로 또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또 시점이기도 하네요. 뭐 스카가 올해 네. 또 날리모프 선수도 보냈거든요. 네, 뭐 그냥 싹 갈아엎었죠. 그렇네요. 다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순위판도 보겠습니다. 동부는 요즘 어떻습니까? 동부는 왜 이렇게 연승 연패 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이 궁금할 정도인데 바리스가 최근에 4연승 거두면서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바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뭐 NHL 필라델피아가 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KHL 바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네. 11월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 8경기를 했는데 6경기가 연장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진짜 바리스가 연장 계속 끌고 가는 게 연장이 뭐 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4승 2패네요. 그중에 압토밀리스 상대로 2승 메탈루르크도 어쨌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지금 예 바리스가 그래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리스 누르술탄이 또 계속 또 연패 빠진 적도 있었는데 최근 4연승으로 동부 컨퍼런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잘 나가다가 연패에 또 빠진 팀들이 많아요. 아니 왜 버러뷰프는 칭찬만 하면 있다고인지 있다고 아니라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메탈루르크 갑자기 또 이제 연패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 고르스크 9승 1패로 그렇게 잘 나가더니 최근 5연패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버러뷰프 사과를 말씀드리자마자 또 그냥 아주 쭉 또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넵테히미크 11위도 최근에 굉장히 연패가 많이 거듭이 되면서 세 팀이 이제 사이좋게 7, 8, 9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림이 됐네요. 넵테히미크 디즈네캄스크 10연승 하더니 6연패했고요. 11위 노부시비르스크도 6연승 하더니 8연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경기 이겼죠. 경기 재미없었죠. 요키르트 헬싱키를 잡았죠.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경기는 이겼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쨌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7, 8, 9위 싸움 좀 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가능성이 어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르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림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압도밀리스트가 최근에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공격진 조합을 바꿨고 드디어 좀 다 축구 선수를 잘 살려줄 수 있을 만한 활약 3라인에서 잘 살려줄 수 있을 만한 활약이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을 잘 갖추니까 좀 분위기 반전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좀 상위권 도약까지 발판을 마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압도밀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최근에 10경기 7승 3패 동부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가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뭐 아크바르스 카잔이 선두 독주 체제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방가르트 옴스크가 그래도 2위 자리는 꾸준히 지키고 있네요. 여기도 뭐 3위부터 한 9위까지는 6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후 싸움이 좀 재밌는 것 같고 10위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까지는 언제든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있죠. 있는 좀 그런 위치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제 생각엔 불이 붙으면은 그러게요. 굉장히 어렵게 강 팀들을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스파르타 그 5대 0 승리를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제가 네.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걸 보고 역시 의적 아 좀 빨간 팀이 의적인가? 좀 빨간 유니폼 입는 팀이 의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스파르타 그는 재밌는 팀이네요. 네.
자, KHL 서부 동부 컨퍼런스 순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KHL도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을 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실 시간이에요. 예, 4일 1시 30분에는 로코모티프와 메탈루르크의 경기가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두 팀이 동서부에서 잘할 줄 알았는데 못했던 팀들입니다. 어려운 초반을 보냈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 결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2월 5일 1시 30분에는 체스카와 디나모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체스카가 최근 이 스카 다음 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디나모 모스크바가 또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디나모가 다른 또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스카와 아크바르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 스카가 체스카 만나고 또 아크바르스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동부 서부 1위 팀들을 딱딱 찍는 이제 일정이 됐는데 아크바르스가 어저께 디나모를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압살을 해버렸거든요. 네. 스카는 과연 최근 분위기 오른 스카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12월 7일 1시에는 로코모티프와 디나모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네요. 예. 그리고 12월 8일 23시에 아반가르트와 아크바르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동부 1, 2위 대결. 그렇습니다. 동부 디비전 1위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지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는 만났던 팀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바르스가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또 재밌게 흘러갈 것 같고요. 12월 10일 마지막으로 1시 30분에 요키르트와 스파르타크 경기 그리고 동일 시간에 디나모 모스크바와 스카이 경기가 있습니다. 네. 디나모 모스크바도 일정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체스카, 로코모티프, 스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예, 이런 식으로 경기 자체는 재밌는 경기가 참 많네요. 이번 주도. 네. KHL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경기 다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올 시즌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아시아리그도 어느덧 정규리그 절반이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각 팀들의 순위 싸움 점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 국내의 경기가 참 많았고 국외 경기도 있었고 하나씩 또 시리즈별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안양에서 있었던 안양 한라대 노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3일, 24일, 26일 토일 화요일 경기였는데요. 23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는 안양 한라가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뒤집어서 스코어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즌 5차전 일요일 경기에서는 뭐 넉넉하게 이겼군요. 스코어 6대2로 연승을 달렸고요. 그리고 3차전 26일 화요일 경기 시리즈 세 번째 경기에서는 6대3으로 또 한 번 6득점 경기를 만들면서 안양 한라가 결국은 도쿠 프리블레이즈와의 세 경기를 모두 정규승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에릭 리건 선수 또 3피리어드의 역전 결승골 또 돋보였고요. 한라는 이번 3연전 내내 맷 달튼 선수가 아니라 황현호 선수가 선발골리로 또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의 김원준 선수가 도쿠 프리블레이즈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군 입대를 발표했어요. 군 입대 전 마지막 경기가 근데 썩 좋진 않았네요. 체킹 투 더 헤드, 러핑, 14분간 또 퇴장을 경험했던 김원준 선수였습니다. 이 두 팀의 안양 3연전이 3승 승점 9점 한라가 수입을 했는데 올 시즌 정규리그 6번의 맞대결 모두 끝났고 6전 6승 승점 18점 한라가 뭐 완벽하게 위닝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한라가 마지막 경기 승리까지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10연승을 이어갔고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16연패, 지난 시즌부터 리그 20연패 빠졌던 결과였습니다. 한라가 이번 시리즈 앞두고 2군 팜팀에 있었던 김도영 선수, 포워드 김도영 선수를 1군 선수로 등록을 했는데 이번 3연전에서는 출장하지 않았네요. 자, 뭐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첫 경기가 많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의 평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제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은 어쨌든 뭐 한라를 상대로도 리드를 잡았다라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진의 깊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 블레이즈가 이제 한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사실은
세 경기의 슈팅 수만 딱 보시더라도 그냥 한 방에 일목요연하게 보시 정리가 딱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으로 두 팀의 어떻게 보면은 전력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냥 뭐 한라는 올해 보시면은 좀 승점을 잘 이제 따올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참 승점을 잘 이제 획득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전히.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정규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팀 스타 플레이어 같은 선수들도 득점 부분에서 사실은 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은 참 시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선수층 같은 부분 뭐 사토쇼 타나카 고 이런 선수들이 한 10년 전인 모르겠는데 이 선수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가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이제 타나카 고 같은 선수들이 딱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세대 교체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블레이즈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그런 결과가 있네요. 현 시점에서 프리블레이즈가 한라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라 입장에서는 또 평상시에 그렇게 또 골을 많이 넣는 선수 아닌데 에릭 리건 선수가 또 4차전, 6차전에서 3피리어드에 또 결정적으로 팀 승리로 가는 또 골들을 만들어냈다는 점 또 좋은 일들이 좀 겹치면서 3연승으로 갔습니다. 박기자 PD님은요? 예, 경기가 뒤지고 있다는들 뭐 추격을 허용해서 동점까지 만들어졌다는들 한라는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예 공격력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예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는 선수층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력으로 잠시나마 한라에게 리드를 가져오고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 이 팀이 지금 선수가 없을 뿐이지 팀의 전력이나 상승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본에 그렇게 선수가 없나? 네. 뭐 아까 세대 교체 실패 얘기 해주셨는데 네. 선수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나이도 많고 선수도 없고 거기다 부상 선수들까지 겹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네. 또 문제는 또 선수들이 있다고 한들 선수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팀을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가령 오지라든가. 그래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선수 스즈키로이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많이 먼 것 같고요. 스즈키로이 선수도 지금까지의 활약도 같은 부분을 본다면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을 수 없을 없어요. 그리고 좀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막 그렇게 전반적으로 선수를 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막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부분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프리블레이즈가 어려운 시즌을 그 아무리 뭐 감독의 체제가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한 선수진이 받쳐줘야만이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뭐든 다 안 되고 있는 좀 블레이즈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요. 예. 예, 그냥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못 미치는 거죠. 안양할라나 뭐 사할린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리빌딩을 작정하고 하는 시즌이라고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얼굴들, 뭐 대학 선수들 그런 발굴해서서 영입하고 이런 뉴스들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좀 뜸하니까 좀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뭐 있고요. 올 시즌을 리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버티고 보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일부 팀 걱정할 시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시아 리그에서는 한 팀 한 팀이 지금 소중하잖아요. 그래도 네, 하이원이 이탈한 이후로. 네, 그래서 네. 저는 전반적인 그냥 레벨 자체가 높아지는 건 무조건 좋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예, 좀 더 좀 뭐 리빌딩이든 아니면 뭐 뭐가 됐든 선수단 구성만큼은 그래도 좀 갖춰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네. 한라가 사할린전 연패 후에 다시 또 연승을 시작했던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같은 날 23일, 24일, 26일 토요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23일 토요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는 스코어 4-2로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 이날은 이노우의 미치아키 선수가 또 골리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다음날 시즌 5차전에서는 스코어 3-1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시리즈의 균형을 맞췄고요. 대명이 이 경기 승리하면서 올 시즌 홈 경기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26일 화요일 양팀의 시즌 6차전에서는 스코어 4-2로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한 골은 엠티넷 골이었다는 거고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이날은 선발 출장을 했어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날 최시영 선수가 3피리드 종료 직전에 체킹 투 더 헤드 미스컨덕트 페널티에 매치 페널티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징계가 나왔는데 10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프리블레이즈전 3경기, 사할린전 3경기, 한라전 2경기, 크레인즈전 2경기까지 내년 1월 일정인데요. 총 10경기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팀의 고향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아이스벅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고요. 아이스벅스가 최근 4번의 시리즈 중에서 5번 시리즈 중에서 4번의 시리즈 위닝 시리즈로 가져가는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팀 정규리그 대결 6번 모두 끝났는데 4승 2패, 승점 12점, 니코 아이스벅스의 우위로 마무리됐던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도 한 말씀씩 들어보죠. 확실히 벅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힘 같은 부분, 그래도 기댈 라인이 어쨌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힘 같은 부분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뭐 잘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니코가 그때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니코가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 예상을 해주셨죠. 그렇죠. 이런 그냥 뭐 거기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결과라고 가 나왔네요. 사실 이걸 좀 좀 틀린 예측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그런 부분이 됐고 테라우 히노미치가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후루아시 이런 선수들을 확실히 벅스 1라인 나오면은 경기의 전반적인 템포라든지 경기를 풀어 나가는 부분이 확 잘 풀리는 딱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참. 좋은 1라인이나 좋은 선수 1라인 어쨌든 기댈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힘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한 번 정도 지는 건 사실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대면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노우의 선수가 두 경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 이제 이 시리즈에서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이노우의 선수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제가 이노우의 선수의 한 두세 시즌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노우의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좀 공략을 해서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냈어야 맞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1승 1패에 그치고 말았죠. 이런 예.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 후쿠지 선수는 워낙 또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출장 시간을 관리를 잘 해준다면 제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3경기에 또 그런 양상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벅스가 좀 머릿속에서 제 생각에는 짜온 대로 좀 경기가 흘러간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박희찬 PD님은요? 예, 올해 쉬고 나온 것 치고는 경기력이 아주 안 좋다라고는 볼 수 없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나마 예,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준비가 된 모습들은 보였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의 차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1라인이 막강한 거는 뭐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 1라인에 기대는 공격력 대비 그럼 나머지 2, 3, 4라인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대명은 뭐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벅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신고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으면서 좀 리드를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의 차이가 경기의 흐름이나 주도권 싸움을 가져오는 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슈팅수나 뭐 페이스오프수에서 뭐 앞선다 한들 큰 의미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두 번째 경기 이후부터는 뭐 페널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페널티들이 뭐 상대와의 경쟁 경합 과정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실책 실수로 나오는 페널티들도 많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 경험 뭐 또 경기의 흐름이나 주도권을 읽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둘 다 어지간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경기 내용은 비슷했거든요. 예. 세 경기 다. 예, 근데 이제 한 끗 차이로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네. 뒤지고 있더라도 이거는 왠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잖아요. 경기 네.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번 3연전에서 특히 이제 진 게임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은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쉬웠고 응원하는 입장, 팬분들 입장에서도 예 계속 응원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데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서 많이 답답해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 그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참 아쉬웠는데 숏핸디드 골로 선제골을 내줬다는 부분도 일단 아쉬웠고 대명이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고 좀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제 스스로 페널티로 오히려 상대에게 파워플레이 기회를 내주면서 결국은 이제 결승골을 내주고 무너지고 말았던 그 저는 마지막 경기가 참 많이 아쉬움으로 남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명 킬러 웰즈가 홈 첫 3연전을 1승 2패를 루중 시리즈로 마쳤던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이었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더 많은 경기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한번 쉬었다 가죠. 아샤리가 이사키 리뷰하고 있는데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 후에 바로 같은 장소 고향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을 이어갔습니다. 11월 28일, 11월 30일, 12월 1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기였습니다. 28일 목요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는 스코어 4-1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명의 수비수 강환희 선수가 이날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러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3연전에 들어가기 전에 대명이 11월 27일자로 수비수 강환희 선수를 신규 선수로 등록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데뷔를 했어요. 보성고 졸업 예정인 3학년 선수고요. 2001년 12월 7일생 만 17세 11개월 21일의 나이로 역대 아시아리그 국내 선수로서는 최연소 데뷔를 했던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시즌 5차전에서는 연장까지 갔습니다. 결국 스코어 4-3으로 대명이 이총현 선수의 골든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참 슈팅수도 36-36 같았고 경기 내내 치열했는데 이 치열했던 경기에서 대명이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갔고요. 대명이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9연승을 이어가면서 또 프리블레이즈는 개막 18연패, 리그 22연패에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12월 1일 양팀의 마지막 시즌 6차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종 스코어 4-1로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부터 리드를 잡았던 게 또 주요했고요. 이날은 양팀 골리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츠카지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2피리어드까지 소화했고 3피리어드에서는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나와서 또 20분을 소화했습니다. 대명은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휴식을 취했고 박계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7분 45초 만에 두 골을 실점하고 물러났고요. 이창훈 선수가 이른 타이밍에 교체로 나와서 나머지 51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올 시즌 19경기 만에 대명을 잡고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 개막 18연패를 끊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후부터 이어졌던 리그 22연패 뭐 이 기록은 이미 팀 최다 연패 신기록이었는데요. 22연패도 끊었습니다. 대명은 또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9연승이 마감됐던 결과였습니다. 양팀의 고향 3연전 1승 1 연장승 1패 승점 9점 중에 승점 5점을 챙긴 대명이 위닝 시리즈는 거뒀고요. 양팀의 올 시즌 정기리그 전적은 6전 3승 1 연장승 1 슈트아웃승 1패 승점 13점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입으로 안 끝나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드디어 우려했던 게 터졌던 마지막 결과였는데요. 또 한 말씀씩 들어보죠. 또 이 공교롭게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 그런데 예상은 어쨌든 블레이즈가 대명 상대로 한 번 정도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마지막 경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솔직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첫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경쟁이 있을까 했는데 첫 경기는 대명이 너무 수월하게 잡는 걸 보고 오 역시 오 대명이 그래도 블레이즈를 상대로 어쨌든 이기는 경기는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경기부터 슬슬 불안불안해 하기 시작을 하더니 좀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결과까지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전반적인 시리즈 흐름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뭐 하치노에 있었던 그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4차전은 조금 달랐지만 이제 5차전, 6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배한 6차전 같은 경우는 그 박계훈 선수가 처음에 2실점 한 게 어느 정도 또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콘스탠틴 감독이 빠르게 이제 교체를 하는 카드를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꺼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분위기 반전의 전환점 어떻게 보면 근데 반전의 전환점 자체는 있었어요. 그 뒤에 파워플레이 골도 파워플레이 골이었나요? 어쨌든 그 만회 골이 한 골 나왔고 빠르게 추격골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골리를 이제 교체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자체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예 부족하고 말았죠. 이제 전반적으로 네. 뭐 힉스 선수의 이제 판독이 취소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게 뭐 들어갔어도 그 2, 3피리어드의 느낌을 봤을 때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한번 이제 분위기가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기는 좀 그 뭐랄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한 게 어쨌든 좀 경기가 뭐 판정이든 뭐든 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뒤틀리는 양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그 전에 좀 보여주지 않았던 좀 수비 커버 부분에서 완벽히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지면서 게임이 아예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은 사실 3피리어드에 거의 뭐 슈팅 시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좋은 교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사실 뭐 블레이즈한테 1패 준 건 사실 이거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치노에서 한번 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거랑 별반 다른 결과가 아니에요. 상대성을 보여봤을 때 두 팀의 경기는 항상 치열하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치노에서 지고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패배가 막 그게 채팅창에 좀 극단적인 그렇게 의견을 견해를 내비치는 분들도 계셨는데 1패로 책임지고 물러야 되는 감독이라면은 이 세상 감독 자리 안 그 감독 1년 동안 감독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뭐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요? 그냥 답답한 아니, 거죠. 다른 팀들은 이 꼴찌 팀한테 다 이기는데 왜 대명은 못 이겨?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게 블레이즈와 대명 경기는 사실 하치노의 세 경기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 하치노에서 진짜 2패를 하고 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기 자체가. 뭐 그 어쨌든 근데 홈에서 위닝 시리즈 했잖아요. 승점 6점이나 거뒀단 말입니다. 사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거 1패 블레이즈한테 어쨌든 뭐 무슨 블레이즈한테 한번 졌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순위 경쟁하고 있는 니코는 결과적으로 하나한테 다 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지난 시리즈 니코전에서 루징 시리즈 한 거를 잘 만회했다라고 생각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블리즈가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지고 나서 두 번째 경기부터 공격 라인을 대폭 바꾸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와카바야시 감독도 이제 매 피리어드마다 이제 그 조율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생각 같은 부분이 많은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피리어드에 이제 첫 경기에서 공격 부분이 아예 거의 통하지 않는 느낌으로 경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많은 이제 그 라인업의 변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취하고요. 사실 이제 타나카 켄타로 선수 같은 경우에를 그 공격 부분에 기용을 하는 건 사실 일본에서의 블레이즈 경기에서는 심심찮게 보실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다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나카 켄타로를 좀 올려보자 뭐 이런 결과 같은 부분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예 전반적으로 좀 라인을 잘 돌리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기자 PD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프리블레즈는 아냐할라전도 마찬가지고 대명전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이면 뭐 99 가까이 다 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게 상대가 어느 정도 전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결과가 달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3연 프리블레이즈 3연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연전의 느낌이 채팅창에 그 한 줄이 올라왔는데요. 어수선하다. 네. 그 한 줄이 올라왔는데 그게 가장 공감이 됐던 채팅 글귀였고요. 조재영 해설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나 라인 교대하면서 투맨이맨 페널티 자꾸 나오고 뭐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전체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 몰입 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을 거 겪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란 게 자기네들의 시스템이란 게 갖춰져서 완성 단계에 왔고, 비록 그게 뭐 다른 상대의 경쟁에 있어서는 약할지언정 그래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의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거나 크게 작용될 요인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 경기 주도권, 흐름 이런 거에서 싸움에서 쟁취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고요. 예, 그런 부분은 뭐 코칭 스텝의 문제일지 선수들의 문제일지는 뭐 나중에 시즌 끝나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시즌 중일 때는 네 정신 차리고 해야죠.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고, 예, 좀 불필요한 페널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그냥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점은 6연전 내내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골판독이 2차전, 3차전 나왔지만 다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죠. 네. 예. 특히나 뭐, 세 번째 경기 동점골이 취소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빠른 네. 시간 안에 동점이 터졌는데 네. 예. 근데 또 뒤에 뭐 다나카 골이나 비슷했는데 또 그건 인정되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아쉬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은 그거 입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았던 건 아닌가. 예,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요. 네. 그런 느낌이 계속 뭐 벅스전도 그렇고 계속 들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예. 예. 골리를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게 3차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바노프가 나왔어도 똑같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경기 상황이었다라면은. 그래서 조금은 더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경기 오랜만에 뛰면은 그런 흐름이나 모습들이 딱 푸블 전에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거치고 나면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이제 벅스전에 나올 법한데 이게 순서가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고, 예, 그만큼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거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수선한 건 안 거니까,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잘 추스려서 사할린에서 예, 더 시련을 극복하고 와야겠죠. 네. 예. 저는 이번 6연전 중계를 하면서 결국 경기 다 자세히 봤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명 킬러 웨일즈라는 팀은 참 희한한 팀이다. 예측이 어렵다. 종잡을 수가 없다. 사실
트레이블레이즈전 질 거였으면 저는 두 번째 경기에서 질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막 5-3 파워플레이 내주고 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몸을 던지면서 막고 연장 골든골로 그거 정말 굉장히 감동이 있는 승리였어요. 5차전은. 그래서 그걸 이기는 걸 보고 야 정말 큰 고비를 잘 넘었다. 야 이건 뭐 분위기 최고조고 시리즈 수입 또 한 번 가능하겠구나. 실제로 세 번째 경기에서도 두 골 먼저 내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김우영 선수 추격골이 빠르게 나왔을 때 충분히 저는 역전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 6차전 경기는 너무 무기력한 경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 대면 경기 본 것 중에 가장 무기력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팀이에요. 굉장히 그 6차전 이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맥없이 또 지고 하지만 또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이라면 분명 또 남들은 못 이기는 1, 2위 팀을 대명 또 잡을 것 같은 또 살인 원정이나 한라전에는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할 것 같다라는 또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대명 킬러웨일즈라는 팀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좀 다른 팀보다는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저는 네. 많이 어려졌잖아요. 네. 예, 가장 지금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기도 하고 평균 나이가 지난 시즌 비교해봤을 때 뭐 좀 리드를 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멀리라던가 뭐 프롤로프라던가 예, 뭐 단순히 외국인 선수라서라기보다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전술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뭐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라인업에 30대인 선수가 6명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 흐름, 분위기가 좌우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말씀 김태호 아나운서는 뭐 2차전 이겼을 때 그 흐름이 충분히 3차전한테 작용이 하리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세 골이나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연장까지 끌려갔다라는 점이 저는 그러니까 연장까지 끌려간 말 그대로 끌려간 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고 다음날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 다음날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무기력한 경기 내용이 체력적으로 프리블레이즈가 더 지칠 줄 알았는데 느낌은 또 반대였어요. 대명 네. 선수들이 더 힘들어 보였어요, 사실. 예, 거기서 체력 핑계는 네. 예, 말 그대로 핑계인 것 같고요. 예. 네. 네. 근데 움직임이 힘들죠. 너무 둔해졌더라고요. 세 번째 경기. 그러니까 경기는. 그거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이 많구나. 이 사람들이.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리고 한참 더 배워 나가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근데 선제골 먹히고 상황이 꼬여버리니까 아까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샛길로 빠지게 되고 더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고 더 페널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상하게 게임이 꼬여버리는 네. 그런 패턴인 게 딱 어린 선수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예, 경험치가 쌓이면은 해결이 될 거고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라면은 바로 잡아줄 거고요. 또 코칭 스태프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예. 바로 잡힐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6연전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게 제 감상이었습니다. 네, 대명 킬러웨일즈가 올 시즌 첫 홈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번 6연전에서 3승 3패 승점 18점 중에 8점을 얻었으니까 반타작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조금의 또 아쉬움은 남았던 대명 킬러웨일즈였습니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양에서 같은 날에 안양 한라와 니코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11월 28일, 11월 30일, 12월 1일 목, 토,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28일 목요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는 스코어 6-1로 한라가 또 넉넉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계속해서 골리로 나서던 아이스벅스였고 이 시리즈부터 안양 한라는 맷달튼 선수가 돌아와서 출장을 했습니다. 남희두 선수는 이 경기에서 또 아시아리그 데뷔 첫 포인트를 올렸네요. 한라가 3경기 연속으로 6득점 경기를 이어갔던 시리즈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11월 30일 시즌 5차전에서는 스코어 4-0으로 한라가 또 완승을 거뒀는데요. 맷달튼 선수가 22세이브 셧아웃, 시즌 3번째 셧아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6차전 12월 1일 경기에서는 스코어 7-1 7득점 경기를 펼친 한라가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2피리어드에서만 5골. 뭐 여기서 승부는 갈렸네요. 이날 황현호 선수가 3피리어드에 나와서 또 20분 교체로 나와서 소화를 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노우에 미츠아키 선수가 나왔었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시리즈 마지막 경기 3피리어드 팀의 마지막 7번째 골 넣으면서 한라 이적 후에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네요. 안양한라가 올 시즌 26경기를 했는데 5득점 이상 경기만 벌써 10번째를 기록했던 대단한 득점력을 또 이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안양한라가 시리즈 세 번째 경기 승리까지 6연승, 홈 6연전 싹쓸이 쓸어 담았고요. 아이스박스전 최근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양팀의 이번 안양 3연전 3승, 승점 9점 한라가 수입했고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 6전 5승 1연장승 승점 17점 6전 전승했죠. 안양 한라의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대명과의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하고 한라와의 원정 3연전 가서 또 완패를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시리즈 말씀 들어볼까요? 너무 무난한 사실 승리라서 뭐 딱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뭐 지난 시리즈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한 모습도 사실상 뭐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후쿠오지 선수를 많이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벽하게 끊어냈다라는 부분 같은 것도 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좀 좋은 예 결과인 것 같아요. 원래 어떻게 보면은 한라가 좀 많이 두들기다가 그게 안 풀리면은 굉장히 또 게임이 틀어지는 양상이 좀 후쿠지 선수가 나왔을 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실 전혀 그렇게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연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예 한라 입장에서는 좋은 최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아이스박스는 그러니까 순위권 경쟁 싸움에서 4위 싸움 할 때 대명과 경쟁을 한다라고 볼 때 한라나 사할린 뭐 오지 뭐 그런 상위권 팀들한테 승점을 따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끄러진 경향이 있죠. 네. 한라전에서는 뭐 전혀 여섯 번 다 힘을 쓰지 못했네요.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돌려보고 했는데요. 어지간히 예 여기도 턴오버보다 뭐 실책들이 많이 나와서 예, 스스로 좀 자초한 예 모습이 없잖아 있었고요. 뭐 안양할라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 걱정 요소가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예, 독주하는 그런 느낌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편히 즐기셔도 될 것. 아, 한라 팬분들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편할까요? 가장 이번에 6연전 끝나고 저는 가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6연전 시리즈의 승리자는 안양에서 안양 경기 보면서 틈틈이 우리 방송을 봐준 분들이다. 아. 예,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예, 한라는 예, 진짜 쉬는 라인 없이 정말 막강한 예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너무 막강한 모습이 듬직한 느낌까지 있고요. 예. 예. 벅스는 그 강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좀 예, 앞으로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일단 경쟁자인 대명은 그래도 위닝으로 따돌렸으나 예. 예. 뭐 다른 팀에서의 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벅스도 알 수 없네요. 그래도 저는 아이스박스의 그 부분이 좀 불안해요. 사실 연습 기자님은 이코 아이스박스를 또 유력한 4강 후보로 늘 꼽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른 예상일 수도 있는데 계속 시즌 개막 전부터 저는 아이스박스보다는 크레인즈와 대명의 4위 싸움을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스박스가 결국은 6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았으면은 내려가고도 남았죠. 근데 올해는 네. 예, 또 다르네요. 대병은 일단 한라전에 또 이미 승점을 땄고 살린전은 물론 봐야겠지만 좀 어떤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아이스박스가 대명이나 크레인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좀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아이스박스에 대한 좀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여전히 자 국내 경기 이렇게 참 많았는데 정리가 다 끝났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해외 경기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주에 어떤 경기 있는지 또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경기가 또 있었어요. 일본 요코하마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 11월 23일, 24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지글스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시즌 3차전에서는 슛아웃까지 가서 최종 스코어 3대2로 오지글스가 재역전승을 거뒀어요. 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시즌 4차전에서도 연장 승부를 벌였던 두 팀이었는데 결국은 최종 스코어 2대1 하시모토 료 선수의 골든골로 오지글스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지글스가 두 경기 다 잡으면서 최근 8연승을 이어갔던 결과였고요. 양팀의 이번 요코하마 2연전이 1연장승, 1슈다우승, 승점 4점. 이글스가 또 근소하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이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적 4전 2승 1연장패 1슈다우패 승점 8점. 크레인즈의 우세는 계속됐습니다. 두 팀은 아직 두 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내년 2월 15일 16일에 정규리그 마지막 날 일정이네요. 쿠시로에서의 2연전이 남아있는 두 팀입니다. 이글스는 8연승을 했는데 크레인즈는 최근 5연속 루징 시리즈가 계속됐고요. 최근 14경기 3승 11패네요. 크레인즈로서는 또 부진이 계속됐던 2연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접전인 두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글스가 어쨌든 승점은 챙겼네요. 근데 어느 팀도 결과적으로는 웃을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오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승점 또 까먹으면 2승은 좋은 결과입니다만은 그래도 승점을 까먹으면서 이 2승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일반적인 IHF 룰은 승점이 차등이기 때문에 연장에 막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할린 안양할라 쫓아가야 되는 오지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거고요. 물론 2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크레이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2패를 해서 어쨌든 2점을 따긴 했는데 이거 사실은 대명 니코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승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참 이 결과적으로 2승으로 오지가 웃으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두 팀도 크게 소득을 거두지 못했던 어느 두 팀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갈 길 바쁜 두 팀인데 서로 나눠 가져갔어요. 예. 우리나라 팀들로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그렇죠. 뭐 사할린이나 예. 예, 뭐 대명이나 예. 할라는 굉장히 웃을 수 있는 결과죠.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예 희망 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오지글스로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선두 경쟁에서 좀 멀어지는 또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승점을 빼앗기면서. 다음 시리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대 오지글스의 3연전이 11월 28일, 11월 30일, 12월 1일 목토 일요일에 있었는데요. 28일 목요일 시즌 4차전에서는 스코어 3대1로 사할린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지글스의 8연승이 끝났습니다. 30일 토요일 시즌 5차전에서는 최종 스코어 3대2로 타일러 리든바크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2점을 챙겼던 오지 이글스였고요. 사할린은 또 3연승이 마감됐네요. 마지막 12월 1일 시즌 6차전에서는 다시 스코어 3대1로 사할린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사할린이 앞선 두 경기는 데니스 코로바예프가 나왔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는 블라디슬라프 포킨골리가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양팀의 이번 유즈노 사할린스크 3연전 2승 1연장패 승점 7점을 얻은 사할린이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요. 두 팀 올 시즌 정규리그 6번 대결 끝났습니다. 4승 1연장패 1패 승점 13점으로 사할린의 우위로 마무리됐습니다. 오지글스가 그래도 2점은 챙기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2점은 참 안타까운 결과죠. 그래도 오지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막 못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할린이 얼마나 지금 팀 자체가 두터운지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딱 이제 러시아의 선 이제 분들의 기용이 딱 나오죠. 코로바예프 지난 경기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연속으로 기용을 했는데 한 경기 딱 무너지자마자 바로 포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격 그 다음 급해 이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어쨌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지를 상대로도 그냥 뭐 수비력 완벽한 수비력 가시했거든요. 사실 뭐 2대3 연장 2대3 패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승점 3점씩 딴 경기는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 사할린 같은 야 진짜 사할린 수비를 어떻게 깨야 되나 오지조차 깰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참 답답하고 전반적인 경기도 아예 그냥 아주 사실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갔거든요. 거의 뭐 슈팅수 비교해보면 안양할라와 아이스박스 전 수준이었어요. 차이가.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맥킨타이어 덕분에 어떻게 구역 버티다가 예
이 5차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경기를 세 경기 중에 한 경기 나온 게 다행이죠 진짜. 예, 어쨌든 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여전히 한번 지긴 했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보여줬고, 참 오지는 이번 5연전이 여러모로 중요한 5연전이었는데 성과가 진짜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바람직한 경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우승 경쟁인 사할린은 또 안양할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지이글스는 저는 이 3연전 보면서 아, 오지는 우승 경쟁권은 아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힘들다. 네. 정규리그 우승 후보 아니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힘들구나라는 네, 잘못하면 이거 뒤에 예, 4위, 5위 팀들한테 똥꼬 찔리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근데 둘 다 잘하긴 했거든요. 게임 내용을 보면은 수준급의 게임이었고 둘 다 열심히 잘하는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확실히 전력 차이는 예,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사할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수비. 철저하게 문 닫고 게임하는 수비가 강점인 이번 시즌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안양할라가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다득점을 했는데 사할린과의 경기에서만 득점력이 좀 떨어졌죠 또. 예, 지금 실점 보면은 보면 유일하게 예, 최소 실점 예. 42골, 나머지 팀들에 비해서 10골, 20골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고, 뭐 득점은 딱 적당히 이기는 만큼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경쟁권에 있는 안양할라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오지가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은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러게요. 네. 이 오지가 이렇게 한번 잡는 바람에 할라가 또 선두 싸움에서 일단은 주도권을 찾았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안양할라가 26경기에 승점 58점으로 1위고요. 5경기를 덜 치른 사할린이 21경기에 승점 47점, 승점 11점 차이로 2위입니다. 5경기를 덜 했고요. 3위는 오지이글스인데 23경기에 승점 38점, 4위 니코아이스벅스가 24경기에 승점 30점, 5위 대명킬러웰즈가 4경기 덜 치른 20경기를 통해서 28점, 아이스벅스와는 승점 2점 차입니다. 6위 이스트 호크에도 크린즈가 19경기에 승점 21점이고요. 7위 도어크 프리블레이즈가 19경기에 승점 6점으로 최하위 7위에 있습니다. 사할린이 5경기에서 4승 1패 이상은 해야 할라를 제치고 1위가 가능한 지금 현 상황이 돼버렸고, 대명은 5위지만 경기수가 아이스벅스보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4경기에서 한 1승만 하면 그래도 아이스벅스에 치고 4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위 싸움이 글쎄 뭔가 1, 2위 접전 또한 4위 자리 놓고 다투는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네. 뭐 3강이라고 어쨌든 평가를 할게요. 오지도 지금 네. 4위랑 오히려 일단 전력 자체는 세고 4위랑은 또 거리가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 팀은 크게 이제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4위 자리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결과적으로 좀 예상으로 가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니코 대명이 2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앞으로 또 순위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립니다. 시리즈 한 개만 있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사할린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이 있습니다. 12월 5일, 12월 7일, 12월 8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기고요. 양팀이 올 시즌 처음으로 만납니다. 지난번 그 세 시즌은 다 대명의 시즌 첫 해외 일정이 사할린과의 원정이었기 때문에 일찍 만났었는데 올 시즌에는 일정이 바뀌면서 많이 늦게 첫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 보면 3승 1 슈트아웃 승 2패, 승점 11점으로 사할린이 우세했었는데 유준호 사할린스크 3연전에서는 대명이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도 비슷했죠. 1승 1 연장승 1 슈트아웃 승 1 슈트아웃 패, 연장 3번이나 하면서 승점 8점, 대명이 우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양팀 상대 전적을 보면 5승 5패, 승점 15점씩 똑같다는 점,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 대명 기준으로 뭐 말씀을 드려도 뭐 승점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명이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유준호 살린스크 원정 성적이 최근에 괜찮았다는 점이죠. 5전 3승 1연장승 1패. 대명이 오히려 유준호 살린스크 원정에서는 최근 두 시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기억은 있습니다. 박현정 PD님이 또 바로 내일 출국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 오실 텐데요. 이 시리즈 관전 포인트라든지 뭐 전망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실 지금 니코랑 대명도 이제 이게 순위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니코는 지금 만났잖아요. 사할린을 세 번을 만났고 대명은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대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사실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명이 사할린 상대로 좀 처음 시리즈를 잘 끊을 수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개막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되지 않을까. 이게 사할린도 가끔 보시면은 참 경기력에 이게 그 이 몸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조금 차이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틈을 어쨌든 콘서트님 잘 분석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찌르는 데다가 이 사할린 선수까지 어떻게 좀 공격이 잘 안 터지는 이런 결과가 같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최근에 사할린의 경기력을 보면은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면 최근 2년 동안 유준호 사할린스키에서 잘했다는 거는 시즌 완전 극초반 그렇죠.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올 시즌 이렇게 사할린을 늦게 만나는 건 좀 반대로 되는 거죠. 잠대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진짜 이바노프 선수가 완전 이제 뭐 러시아 낙기는 내가 깨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완벽한 진짜 퍼포먼스가 세 경기 연속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번 시리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사할린은 전력 자체도 사실상 진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참 흠이 적은 팀이고요. 예. 예, 참 저는 블레이즈전 마지막 경기가 참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향이 쭉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동안은 사할린에서의 성적이 좋다라고 해도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박기찬 PD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홈 어웨이 유불리를 떠나서 예 시즌 극초반에 만났냐 시즌 중후반에 만났냐 그 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지난 두 시즌 동안 사할린의 성적이 좋았던 거는 예, 시즌 극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예라는 의견이 더 컸고요. 예. 지금은 이제 중후반이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 필요 없고 3점 이상만 따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1승 예. 충분합니다. 그게 뭐 한 경기에서 3점을 따든 아니면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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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점을 따든 어떻게든 승점을 긁어 오는 게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뭐 풋볼전에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이미 떨궈냈을 거고요. 네. 예, 자기네 플레이들을 얼마만큼 다시 지금 보여주느냐가 사할린전이 시험 무대가 되겠네요. 이번 3연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1승만 하면 일단 4위가 됩니다. 예, 뭐 아이스박스와 경기 수도 거의 뭐 같아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명으로서는 4위 싸움에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사할린과의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23회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기존의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비하인드 더 넷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온더스포츠 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서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또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으니까요. 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참여,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기정 PD님 잘 다녀오시고요. 또 다음 주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돌아와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정 PD, 이현섭 기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